안녕하세요. 이상호와 세상 읽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간 생활의 지혜와 영화 읽기로 인사를 좀 드렸고 다시 돌아와서 세상 읽기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함께 살면서 동성 부부라고 주장하는 두 남자를 서울 고등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이들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3년 전인 2020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던 한 남자가 함께 살던 다른 남자를 피부양자로 신청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이 자기들끼리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서 피부양자 자격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직원이 실수로 피부양자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실을 언론이 크게 보도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한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랴부랴 이들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취소했고 다시 이들이 이러한 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1심에서는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에 2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사실혼이라는 빈틈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성 커플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사회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할 만하다면 법적으로도 혼인관계로 보는 것이죠. 이게 사실혼인데,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성 커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혼인, 그러니까 결혼, 또 결혼식이라는 게 점점 모호해지면서 이들 동성 커플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또 짚어볼 문제들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동성 커플이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사실혼으로 보아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모순된 궤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수로 이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가 다시 취소한 건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이나 민법이 현행법입니다. 이게 흔들린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작은 물꼬가 터진 것처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죄는 이렇게 작은 빈틈을 치고 들어와서 누룩처럼 확산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법원은 이들 남자들이 사실혼 관계는 아니지만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이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소수자이면 곧 약자라는 등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소수자이면 무조건 약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수자가 무조건 약자인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은 소수자이면서 비장애인에 비해 행동이나 생활에 제약을 받는 약자입니다. 장애인은 소수자이면서 약자인 게 맞는 거죠.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수자가 아니지만 육체적으로나 신체 기능적으로 약자입니다. 또 자본가는 근로자에 비해 소수이지만 누구도 자본가가 약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흡연자도 비흡연자에 비해서 소수이지만 흡연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야구 동호회 회원들이 조기 축구회보다는 소수이지만 야구 동호회를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수자와 약자라는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소수자는 소수자이고 약자는 약자인 거죠. 이번 판결에서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라고 할수 있는 판사님이 이런 간단한 개념조차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여성 인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소수자 논리에 미혹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동성 연애를 소수자 인권으로 포장하는 이들과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에 또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인 이상 이러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성적 지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향. 즉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어떠한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인데 요즘은 동성연애라는 그릇된 성욕에 이 지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정 성별의 대상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성향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전에는 성적 취향, 즉 기호 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썼다가 요즘은 지향이라는 고상한 말로 바꾸어 그 본질을 감추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동성애로 은근슬쩍 바꾼 것처럼요. 한편 동성연애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면서 이게 또 성적 지향이라고 해서 동성연애가 마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라는 모순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동성연애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강한 의지가 담긴 선택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자인하는 셈이죠. 동성연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동성연애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여하튼 저는 짬뽕이냐 짜장이냐처럼 단순한 성적 기호 수준에 불과한 동성연애를 성적 취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법원은 동성연애가 타고나서 바꿀 수 없는 성적 지향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이러한 논리가 널리 통용되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서구에서 지난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제기됩니다. 동성연애가 유전이다. 타고난 성호르몬 때문이다. 혹은 두뇌의 영향 때문이다.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인체의 발생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는 연구가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연구자 자신이 동성연애자이거나 조사 대상을 주로 동성연애자 표본만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되고 왜곡된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주장이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여과 없이 들어오면서 동성연애는 타고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왜곡된 연구는 최근 들어서 대부분 기각되었고 오히려 동성연애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포르노나 동성으로부터 당한 성폭행, 부모나 친구들의 영향, 학교에서의 동성연애 교육 등 후천적인 요인이 동성연애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연애가 선천적이라는 생물학적 근거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근거가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 한창 동성연애에 빠졌다가 나이가 들어 성욕이 떨어지면 동성연애에서 빠져나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자신의 동성연애 중독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이들도 많습니다. 동성연애가 선천적이라면 이러한 탈동성애는 아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탈동성연애자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동성연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여하튼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연애가 타고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법원의 이번 판결은 동성연애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성연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동안 제가 이 동성연애 문제를 지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동성연애자 아니니까 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 문제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동성 커플이 입원이나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 또 재산의 상속과 유족연금 문제 등 더 많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에 동성 커플에게 실수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공단에서 크게 문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의 일터에서도 동성연애 문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연애 차별금지법까지 제정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양심상 동성연애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일터나 삶 속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혼인신고를 하러 온 동성 커플에게 혼인신고서를 내줄 것인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동성 커플을 보호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 예식장에서 일한다면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들러리를 할 것인가? 교회에서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라고 설교할 것인가? 등등 이제 동성연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동성연애 문제와 얽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오래 몸담았던 일터나 단체 등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동성연애를 두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몰상식한 혐오 세력으로 왕따를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릇된 성욕에 불과한 동성연애 이데올로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동성연애자도 그렇지만 이 문제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더 나쁜 죄입니다. 지난 16세기에 종교개혁으로 복음을 회복할 때 존 켈빈은 자신을 개혁신도라고 하면서 계속 카톨릭 성당에 나가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군사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동성연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즉 하나님의 질서를 다 해체하자 하는 해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침묵하거나 혹은 동조하고 옹호하는 자들, 또 이러한 세력을 지지하는 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한 죗값은 결국 자신이 감당해야 하겠죠. 부디 이러한 죄악된 인형을 단호히 뿌리치고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